What's up? What's good?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리퀘스트 주셨던 비디오 오늘도 보겠습니다. 저도 하고 싶었어요. 이 비디오 만들고 싶었어요. 다이아몬드 MQT와 오가닉이 함께한 BIG 빅히트. 프로듀싱이 처음 보는 프로듀서가 했는데 비트가 너무 좋아요. 드릴이거든요. 블랙 온 더 비트라는 프로듀서가 만들었습니다. 비트 괜찮아요. 아주 괜찮습니다. 제가 요즘 드릴이라면 뭐 요즘 너무 좋아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anyway 어쨌든 가사를 해석을 쫙 해보니까 역시나 그 다이아몬드 MQT와 오가닉의 어떤 성공한 삶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다이아몬드 MQT 같은 경우는 아직 그 20대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좀 많은 성공을 이루다 보니까 학교 교육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자기는 배우고 있고 이미 성공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한 래퍼로서의 삶을 가사에다 담고 있죠. 뭐 자세한 표현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유튜브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anyway 다이아몬드 MQT도 참 열리라는 래퍼죠. 예, 허슬을 하고 있습니다. B.I.Z. Big Hit featuring Organic 보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태국이 드릴 음악이 가장 유행에 민감한 것 같아요. 이거 비트 중간에 나오는 그 여기 소스, 멜로디 소스 있잖아요. 약간 동양적인 오리엔탈적인 느낌이 들어가는 데다가 그 비트는 드럼 소스는 딱 드릴에 나오는 소스를 찍으니까 굉장히 좀 독특하게 들려. 비라는 비속어를 저렇게 발음하는군요. 오, 아 잘한다. 요즘 다이아몬드 MQT에 꽂힌 음악이 드릴인가봐요. Already Dead 멤버들이 함께 하고 있죠. 플로우가 너무 듣기가 좋아. 아 요즘 뭐 물오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 야, 나는 오가닉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좀 빡센 음악에 랩을 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워낙 팝적인 랩을 많이 했잖아요. 오. 아 적응 안 돼. 여러분도 적응 안 되실 거예요. 이런 좀 코어한 음악에 오가닉이 랩을 하다니. 아 보면 볼수록 적응 안 되는 그림인데. 신기한 게 이제 여러분들도 가끔 얘기하시겠지만 다이아몬드 MQT는 약간 릴테카 같은 바이브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랩 스타일 자체가 막 빡세진 않아요. 되게 물 흘러가듯이 랩을 하는 건데 우리가 드릴에서 많이 하는 뭐 영국 래퍼들 뭐 스톰지 같은 사람들 보면 발음도 정확하면서 이렇게 좀 딱딱딱 내리꼽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느낌으로 치면 약간 가시 같은 저는 랩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물 흘러가는 랩 플로우인데도 되게 뭔가 이 드릴 음악의 느낌과 되게 잘 어울려요. 우리가 정형화된 것처럼 알고 있던 그런 느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듣기에 나쁘지 않다는 거지. 팝스모크 같은 목소리도 아니고 목소리도 되게 약간 앳되면서도 유니크한데 나쁘지 않아. 오우, 아 이거 너무 완벽한데 비트랑 랩이랑. 오우, 야 이거 프로듀싱을 맡은 블랙 온 더 비트라는 프로듀서가 너무 궁금해졌어.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거? 너무 잘해 진짜. 요즘의 다이아몬드 MQT는 뭔가 트랩에서 또 진화된 것 같아. 좀 작년이 약간 트랩의 느낌을 강하게 내뿜었다면 요즘은 몇 곡의 곡들을 통해서 이미
드릴이라는 음악을 아주 그냥 열심히 파고 있는 래퍼라서 아 뭔가 한 단계 좀 발전한 것 같다. 랩 스킬 같은 것도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요즘에는 플로우가 되게 좋아 보여. 다채롭고 뭔가 좀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랩하는 게 이거 너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아몬드 MPT 최고의 곡은 여러분들이나 저는 아시다시피 구찌벨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구찌벨트만큼이나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트랙이었어요. 진짜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굿굿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